이 시대 우리나라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분은 집만 생각하지 말자. 좀 뭐랄까, 우리가 좋은 집이 있는 곳이란 좋은 동네가 좋아야 좋은 집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저는 항상 설계할 때마다 동네 사람들을 위한 배려들을 좀 하자. 땅값은 비싸지만 얼마 정도의 초입을 내주고 그 앞에 동네를 위해서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동네하고 좀 어울리게끔 극단적인 용적률을 찾고 높이 짓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동네에 어울리는 집을 짓는 거. 세정일 마을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. 아, 저런 말이 참 아름답다. 굉장히 좋아 보인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남이지만 자연 속에 있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어떤 그 젊은 부부가 와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부인분은 아파트 살기를 원하고 남편분은 그 전원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찾다 보니까 세정이 마을이 타협점이 된 거죠. 전원이면서 도시에서 가깝고, 도시면서도 전원이고. 완만한 경사지에 대지 경계를 따라 딱 커팅해내고, 거기에 벽을 담장처럼 세우고, 자연의 경사면하고, 파내면하고, 굉장히 극단적인 대비가 일어나고, 그 안의 공간이 명료하게 굉장히 고요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. 초입에 있는 건물을 동네하고 타하고 만나는 그 경계는 존재감이 아주 가벼운 지붕으로 올리고 그게 안과 바깥의 경계를 만들어지고 그 뒷면에는 이제 볼륨을 낳아서 그 실내 공간들은 프로그램을 담았던 거죠. 그두 개의 사이 공간이 어떤 마당이 되고 아래채가 어떤 개념적으로 다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선택적으로 이렇게 확 열었을 때 마당하고 그 마당 그 앞에 치아래의 공간, 진입 공간 그리고 바깥까지 하나로 이렇게 하나가 동네로 동네까지 하나로 엮였으면 좋겠다. 대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선택적으로 좀 환대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.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는 하나의 벽을 통해서 확 전이 되는 게 아니고 좀 깊이 있는 격조 있는 좀 전이 일어났으면 대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보통 신발을 신고 반 외부 공간 반 외부 공간 그렇게 갈수 있게끔 만들어줘요. 그게 보통 우리가 실내로 현관으로 들어가서 그 외부 공간을 가면 절대 쓰이지가 않는다는. 실내를 통해서 가는 외부 공간을 만든다면 관조의 공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. 공간적으로 내 외부의 경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선택적인 동선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게 잘 쓰일 거라는 거죠. 우리는 항상 공간의 내 외부의 경계가 없다. 그건 귀절한 것들이라는 거죠. 그거보다는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. 내 외부의 경계가 없다. 대문에서 외부 공간을 통해서 반외부 공간 이런 마루 같은 데 갔다가 그 다음 갈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. 그게 심리적으로 훨씬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. 그 주차장 밑에 또 이제 지붕을 열린 그 공간을 만들어 거기서 집을 대각선으로 열어서 굉장히 그 마당도 있고 그 외부 공간도 있고 그 처마 밑 공간도 있고 다 열린 공간이 그게 바로 거실로 연결되고 그게 식당으로도 연결돼 있어 하나의 집이 그냥 내부 외부 겹쳐져서 풍요롭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런 명료하게 그 규정되지 않은 그런 외부 공간이 쓰다 보면 굉장히 그 편하게 느껴지는 거죠.
저는 거기에 그 바람길이라든가 이런 게 쭉 오면서 내 외부가 서로 소통하는, 왜냐하면 그 투명성이 있고 내 외부의 경기에 있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넓어 보인다는 거죠. 굉장히 크게 느끼는 게 이쪽에서 봤을 때 저쪽까지 외부를 통해서 끝이 안 보이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외부 공간이 사실은 요즘처럼 그 더운 여름 아니면 겨울에도 햇빛 좋은 가장 좋은 데를 비워놨기 때문에 그 공간이 집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어떤 의미에서 목적성은 없지만 모든 걸 담을 수 있고 파워 같아서 집의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줘. 그래서 그걸 보통 건축주들한테 이야기하면 이게 목적도인데 여기 왜 만드냐고. 그런 경우가 대부분 요즘 조금 젊은 사람이 달라졌어요. 좋은 것들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처음인 것 같아요. 저희 집이요? 굉장히 멋있게 지어주세요. 그래,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. 그래서 당연히 좀 편안하고 이런 집을 원하는 줄 알았었는데 그 멋있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저희요 유리를 좀 많이 써주고요 노출 콘크리트를 해주고요 굉장히 선명하게 컨셉처럼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. 이분들이 노출 콘크리트를 해달라. 그럼 노출 콘크리트가 가장 매력적인 게 뭘 건가? 전 생각 조용성이고 그리고 개방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볼륨이 떠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선들이 굉장히 명료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집의 선들은 굉장히 명료해. 그래서 한정된 벽 위에 그냥 볼륨 하나가 떠 있고 그 밑에 길하고 집하고의 경계에 그냥 그 행랑체 같은 그 면으로 그냥 경사진 면으로 이렇게 딱 올려 놓았죠. 굉장히 특이한 건 그 안에 그 대지 사이즈가 깊이가 20m에 폭이 10m에요. 그래서 거의 10m의 그 사이즈에 맞게 그 월을 치고 그 위에 볼륨을 올려놓고 그 사이에 기둥이 없어요. 그 15m 경관에 기둥이 안 보였었잖아요.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없앤 거죠.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로 하기 때문에 그 뜬 면을 만들어서 그 하부는 굉장히 자유롭게 만드는 거죠. 집이라는 건 거꾸로 좀 자유로웠으면, 그러니까 실내 내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가족끼리 소통할 수 있었으면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집을 지었던 거죠. 전 그 땅이 원하는 거, 그 땅의 크기에 맞춰서 밸런스에 맞춰서 짓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. 그곳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, 거기에서 적정의 치수를 찾고 높이를 찾고 거기에 집 규모에 맞는 마당을 만들고 드러나는 집이 아니고 그 땅에 올리고 그 동네를 배려하는 그런 집이 가장 가치 있는 집이 아닐까. 그게 좋은 집을 만드는 하나의 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외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맛이 뭘 건가? 그냥 바람길, 비 오고 눈 오고 어느 정도 보호되면서 그런 거가 집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죠. 단순한 그 규정되지 않는 것들이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다양한 행위를 담고 그 주변에 면하고 있는 집 전체였던
생명을 주는 것 같아요. 기능적으로 중간에 계단을 지어서 앞쪽면과 뒤쪽면을 다르게 쓰고 싶었어요. 전면 쪽은 이렇게 두가 되는 누처럼 마루처럼 하고 안방은 좀 안쪽으로 깊숙이 있어서 그 안방에서 바로 바깥이 보이는 게 아니고 누를 통해서 보니까 공간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필터링을 해주잖아요. 바깥에서 안방이 그대로 안 보이듯이. 근데 여러 켜를 만들어줘서 공간의 깊이들을 만들었던 거죠. 저는 사실은 그 집에서 그 중요한 부분들이 기억의 저장고라는 건 사실 내가 살고 그 다음 세대가 살고 그 다음 세대가 쭉 살면서 그 집이라는 게 그 추억들, 기억들 그리고 감성들 그 순간순간들이 미분화됐던 것들이 축적된 시간의 켜들이 그 안에 축적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조금 더 침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집들이 오래 보존되고 풍경이 바뀌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내가 어렸을 때 조그만 나무를 심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든가 그런 어떤 시간의 축적 이게 변화하는 것들을 이렇게 담아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. 공간도 그런 집에 있다면 풍요롭게 만들어요. 풍요롭다는 게 면적이 큰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공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. 입구 공간, 현관 공간, 뭐 무슨 외부 공간에 그런 어떤 밤 외부적인 거 그게 왜 다양한 게 좀 생활이 삶이 여기서 할 게 있고 저기서 할 게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이 집의 가장 그 매력 포인트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외부 공간을 풍요롭게 한 집이라는 거죠. 집의 면적은 무진장 크지 않아요. 실내 면적은. 그렇지만 거꾸로 공간은 굉장히 풍요롭게 만든 거. 그래서 집이 굉장히 넓게 보이는 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.